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인천의 주요 해수욕장은 더위를 식히려는 피서객들로 붐빕니다. 멀지 않은 곳에서 물놀이를 할 수 있어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하지만 벌써 수백 건의 크고 작은 물놀이 사고가 발생한 만큼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형구 기자입니다. 영종도 을왕리 해수욕장입니다. 백사장은 형형색색의 파라솔로 뒤덮였고 바닷물은 해수욕을 즐기는 인파로 가득합니다. 35도를 넘나드는 찜통 더위를 시원한 물놀이로 날려버립니다. 휴가를 맞아 연인끼리 또 가족끼리 추억도 쌓습니다. 그냥 가깝게 올 수 있고 그냥 멀리까지 안 가도 되고 원래 애기 엄마랑 같이 다녔는데 처음으로 딸 잡고 다니는 건데 그래도 가깝게 오기 좋은 것 같아요. 그냥 너무 좋죠. 애기랑 같이 오니까. 네. 휴가도 아직 안 됐거든요. 저희는 그래가지고 같이 오니까 재밌어요. 최고의 휴가지로 꼽히는 해수욕장이지만 동시에 사고 위험도 가장 높습니다. 지난해 인천의 주요 해수욕장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는 모두 2,300여 건. 이 중 12%에 달하는 287건은 병원으로 후송됐습니다. 올해도 벌써 704건의 크고 작은 사건 사고가 발생해 116명이 병원 신세를 졌습니다. 피서지 안전점검에 나선 유정복 인천시장은 해상순찰과 심폐소생술 체험 등을 진행하며 수상구조대의 사고 예방을 당부했습니다. 최근 해운대에서 피서객 70여 명을 휩쓸고 간 공포해파도 이안류가 발생하지는 않는지 또 해파리 피해 등은 없는지 등을 집중 점검했습니다. 상당히 위험한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혹시 그런 현상이 있는지에 대한 판단도 해야 되고 또 해파리가 어느 정도다 하는 부분은 좀 판단해가지고 설치하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을왕리 해수욕장은 구조상 이안류 발생 가능성이 적다는 게 인천 소방본부의 판단입니다. 또 최근 해파리 피해도 발생하고 있지 않지만 혹시 있을지 모를 사고에 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TV로드 뉴스 이영구입니다.